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했었던 여러 가지 조작키나 설정들이 안 보여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움직이는 이모티콘 만들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클립 스튜디오에서 타임라인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는 여러 가지 파일 편집 애니메이션 레이어 선택 범위 표시 뭐 이런 거에서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타임라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레이아웃이 밑에 활성화되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작은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거를 껐다 켰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 작업을 안할 때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안할 때는 이 창을 꺼주시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는 켜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신규 타임라인 작성이라는 아이콘 누르셔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아이콘입니다. 누르시면 타임라인 설정에 관련해서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프레임 레이트나 재생 시간을 설정해가지고 신규 타임라인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프레임 수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재생 속도라고 보는 게 편할 것 같고요. 재생 시간은 1초에 몇 장이 들어갈지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서 확실하게 안 정해주셔도 되는 게 나중에 가시면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을 할 때는 타임라인 옆에 있는 요 메뉴처럼 보이시는 걸 1번을 누르시고 타임라인 창에 들어가서 변경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변경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타임레이트 변경이나 프레임 이동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시다가 자주 사용하는 설정이어서 단축키를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단축키를 지정할 때는 클립 스튜디오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을 들어가서 단축키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메인 메뉴 탭을 누르시면 거기에 애니메이션 창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창에서 프레임 레이트나 이전 프레임, 다음 프레임 정도는 자신 손에 알맞는 단축키로 지정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위에 있는 키패드나 키 숫자 버튼을 쓰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는 2번으로 해주고 이전 프레임은 1번, 다음 프레임은 3번으로 해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단축키를 지정해 보시고 자신이 원하는 단축키로 맞춰주시면 작업할 때 훨씬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을 만들면 지금 보시는 이 창이 활성화되는데 1번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신규 타임라인 을 만들 수 있는 버튼이고, 2번은 저희가 동영상을 볼때 재생 정지 버튼 있잖아요. 여기서도 타임라인을 재생 정지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루프 재생이라고 해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애니메이션 재생을 할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반복 횟수를 정해줄 순 없지만, 포토샵 CC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번 반복적으로 볼 건지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선 레이어, 뭐 컬러 레이어를 따로따로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할때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드는 버튼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폴더 내에 셀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버튼입니다. 근데 보통은 5번 레이어는 저희가 쉽게 쓸수 있는 레이어를 만드는 버튼이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일은 많이 없고요.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셀 애니메이션 폴더 내에 레이어를 만든 거를
어디다 위치시킬지 셀이 지정해주는 버튼입니다. 보통은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 해당 레이어를 넣는 편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7번 어니언 스킨 UR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 프레임, 다음 프레임 이미지를 반투명하게 보여줘서 동화 작업을 하기에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작업상이나 키를 지정하는 걸 배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은 어느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먼저 작업하기 전에 원화라는 거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원화 같은 경우에는 키프레임이라고 해서 구글링을 하시면 많이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행동을 할 때, 행동을 하는 시작 지점의 동작과 행동을 하는 끝 지점의 동작을 그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기 전의 표정이랑 계속 울고 있는 표정을 두개 그려줘서 이 사이에 동화 작업을 거쳐가지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순서에 맞게 이어붙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는 캐릭터를 만들어 줄수 있고요. 오늘은 이 우는 캐릭터를 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레이어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한 캐릭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 레이어, 선 애니메이션 폴더, 그리고 눈물 부분에 색깔을 칠한 눈물 폴더, 볼 부분에도 빨갛게 칠한 볼 폴더, 그리고 몸에 채색을 한몸 폴더, 그리고 폰트를 넣은 폴더가 이렇게 따로따로 지정을 해뒀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다른 창을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처음에 울기 직전의 표정 하나와 계속 제가 생각한 우는 거의 마지막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원화 두 장을 그렸습니다. 이거랑 이거. 그래서 1번, 2번이라고 쳤을 때이 1번, 2번을 새로 만든 애니메이션 폴더 내에 넣어줬고요. 여기에서 1번 레이어와 2번 레이어를 셀 지정을 해줘서 애니메이션 폴더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니언 스킨 UR을 시키면 밑에 있는 레이어가 보이게 돼요. 밑에 있는 레이어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 동작인 레이어에서는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이 2번을 다시 3번 셀로 옮기고, 이 사이에 새로운 레이어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새로운 레이어로 갔으면 그려진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전 이미지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 이미지는 초록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동작을 다시 한번 넣어줄 거고요. 그러면 이세 개를 제가 재생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끊기는 이미지가 벌써 완성이 됐고,
이 사이에 계속해서 얘들을 옮겨가면서 보여주시면 우는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너무 많이 끊기게 되는데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이 동화 작업을 하면 할수록 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드러운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간단한 캐릭터나 동작을 우선 연습해 보시고 애니메이션 작업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흔히 보시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방? 동영상 GIF 파일 같은 거를 포토샵에 넣어 보시면 어느 정도의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내가 어디서 키프레임을 잡아야 되고 동화 작업을 해야 되는지 감각을 익히시고 내 캐릭터로 애니메이팅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